오늘 487쪽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487쪽 내진 등급 설정 이 파트가 나올 건데요. 이 내진 설계 대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487쪽 가로 2번은 좀 체크해서 오래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걸 내진 능력이라는데 이 능력을 공개할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16층 이상인 건축물하고 바닥면적 5천 정도 이상인 건축물, 이 정도를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488페이지 가로 3번은 중요표, 올해 출제가 한 문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로서 이 건축주께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유 자격자인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 도서 나오면 그걸 첨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요.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착공에 들어가는데 착공을 하게 될 때 미리 내진 설계했던 서류를 그 설계자한테 가서 확인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는데,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바로 구조안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러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권 중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거기다 줄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할 때 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한다. 이 파트 먼저, 층수가 몇 층이 살 때냐? 2층. 나무로 된 집을 목구조라는데 목구조는 3층 이상일 때 이걸 내진 설계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200종부터 이상인데 목구조는 500, 그리고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그 물건, 짐승 이런 것들 또 식물을 재배하는 곳이니까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높이가 13m 이상, 건축물 높이가 창문 높이가 9m,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10m 이상.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그 8번 기역,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대지 아니한 구조로 된 포,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그 다음에 특수한 설계, 공법, 시공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장이 고시한 구조로 된 건축물, 특히 올해 9번이 좀 관심있게 봐야 할 파트라 하겠습니다. 1번하고 2번 그리고 9번을 유념하시면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는 내진 설계 대상이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에 9번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주택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주택 단독택 4가지, 공동주택 4가지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으셔서 489쪽 보시면 가로 3번이 있을 겁니다. 가로 3번 방하주관에서의 건축 기준 해가지고 1번하고 2번, 이 방하주구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해서 지었던 장수가 방하주인데요. 이 방하주는 국토개법에 따라 지정되지 않습니까? 국토개법에 따라 지정된 방하주가 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대지 가지고 건축물 건축하려 할 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하고 외벽은 내후화 구조도 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내후화 구조 그따 체크하시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 있죠. 이게 원칙이고요. 2번 방화주간의 공작물로서 간판을 여러분이 방화주 안에 들어와서 바로 설치한다. 강고판을 설치한다. 그리고 높이 3m 이상인 공작물 이런 것들의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한다. 이 정도를 보십시오. 불연재료. 불연재료는 그 간판 같은 재료를, 강고판, 강고탑 같은 재료를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이라는 재료로
하도록 규제합니다. 이게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이라는 재료를 불연재료를 하죠. 그 정도 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시면 바로 491페이지가 나올 건데요. 491페이지 2번과 3번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설치, 준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설치 문제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2번 초고층 건축물 그 밑에다 줄까 봐요.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인가요? 491페이지 491페이지 보고 계세요? 초고층 건축물 뭐예요? 30층인가요? 50층인가요? 50층 이상 그때 써봐요. 50층 이상 높이 몇 미터 이상인가요? 200미터 이상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자, 그래 초고층 건축물 뜻인데 높이가 200미터 또는 층수가 50층 이상 이런 것들을 초고층 건축물 하는데요. 거기다 줄 거예요. 초고층 건축물에는 쭉 가다가 피해나 안전구역 거기다 포인트 딱 잡고 지역적하지 말고 핵심만 피해나 안전구역을 그 다음에 줄 겁니다. 지상신호부터 최대 30개지마다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거기다만.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해나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몇 개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가? 30개층마다. 시험에 나왔네요. 이대로 나왔어요. 30을 가로쳐놓고 1개소 할 때 1을 가로쳐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이런 거 이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30개층 1 너무 쉽게 나. 가로 3번. 자, 3번은 준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준 초고층 건축물 뜻은 알죠?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층수를 생각해 보면 30층 이상부터 49층까지 30층 이상부터 32층 이상부터 49층까지 높이를 생각하면 120m부터 200m 미만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준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는 자, 재고익감 그것만 줄 거예요.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쭉 가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거기다 딱 체크하고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 그때 줄 거예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것만 딱. 그래서 전체 층수의 얼마의 층에 2분의 1. 그래 이 건축물이 40층짜리라 합시다. 40층짜리면 그것은 준 초고층 건축물이 되는데 40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그것의 2분의 1에 해당 층이 뭡니까? 전체 2분의 1에 20층이죠. 20층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바로 25층 아니면 15층 그 사이에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몇 개소 이상 설치하면 된다? 1개소 이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나오니까 편하게 자주 읽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돼요.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왔냐? 저기 492페이지 492페이지 보면 마지막 줄 5층 이상 층 찾았나요? 또 지하 2층 이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 내용 통과해도 되고 한참 넘어가셔서 494페이지 5번에 1번 보면 난간 설치가 나올 겁니다. 찾았죠? 난간 설치는 여러분이 옥상에 올라가면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옥상을 옥상관계를 하죠. 그리고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이런 노대 주위에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높이 거기 체크해요. 몇 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가?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난간의 높이는 바로 1.2m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5층 이상의 층이 제2종 근생중 공연장이라든가 정교 집회라든가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공업소라든가 그리고 문화 및 집회설 중 전시형 동심으로 제하고 그리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유락시설 중 주변 영업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따라 설치한다. 광장 통남이 옥상 통남이. 이걸 옥상 강제를 합니다. 옥상 강장. 그 정도 보시고 3번 헬리포터. 헬리포터가 뭐냐면은 헬리콥터 이착륙장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10층입니다. 이 건물의 10층이라고 가집시다. 10층으로 된 건축물은 이걸 적용하잖아요. 바로 최하 11층 이상의 층. 11층 이상의 층의 건축물을 바로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체크.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그따 체크해요.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작기가 1만 정도 이상의,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바로 동그라미 1번, 바로 그 건축물이 평지붕이다. 동그라미 2번, 경사지붕이다. 그따 체크. 평지붕이면 헬리포터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구조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사지붕으로 됐다면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할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헬리포터를 설치하든 헬리콥터를 이용한 그 인명구조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든 경사지붕으로 됐다면 대피공간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는가? 바로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작기가 얼마 이상이면 헬리포터를 만든다고요? 평지붕이면 1만 정도 이상. 찾았죠? 자, 이걸 봐봐. 헬리콥터 알죠? 헬리포터. 헬리포터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이에요. 그래, 옥상에 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써졌어요. H같이. H. 헬리포터 보면 H같이 이렇게 써요. 보니까 아랍의 숫자로는 뭐같이 보여요? 11같이 보이죠? 11자. 그래서 기호할 때 11 이렇게 하셔요. 11. 뭐라고요? 11. 그래, 헬리콥터 알죠?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헬리콥터. 그래, 헬리콥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쫙쫙 이게 바로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헬리포터라고 그래. 그래서 그 모양새 보니까 뭐 같이 보여요? 11같이 보이죠? 암기할 때 11 딱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래야 되지 10층 그러면 틀리겠어요.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작기가 얼마 이상이면 1만. 그래 보니까 1로 쭉 연결됐죠. 11, 11, 1 이렇게 암기할 때. 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수치를 가지고 출제를 몇 번 했으니까요. 아, 그래 그걸 꼭 자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으셔서 495페이지 이 승용승강기 체크. 지난 코스에 때 봤습니다만은 승용승강기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런 승강기 말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의무적으로 승용승강기를 설치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냐?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요. 건축주로서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예외가 있어. 딱 6층으로 끝나버렸다. 그리고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겠다면 이 승용 승강기 설치 의무는 면제되나 설치하는 것은 자유라는 거. 가로 8번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발생할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비상용 승강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설치 대상을 높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높이가 32m 넘는다. 그럴 때는 바로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중앙선 마지막 줄 중에 제일 밑에 줄 몇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불을 꺼낸 데 지장이 없도록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말 중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됩니까? 붙여서 설치해야 됩니까?
일정한 간격. 과거에 12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바로 일정한 간격을 그 말 대신에 인접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접해서 설치해야 된다 그럼 틀리겠어요. 붙여서 설치 안 되면 붙여서는 설치해서 안 되고 떨어뜨려서 설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496페이지 496페이지 보면 바로 가로 하단부 1번 소음 방지란 경계벽 설치가 나와있죠. 자,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음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가구 간 세대 간 소음 방지 체크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잘라버려. 그래 경계벽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을 설치할 대상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은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다가구 주택의 각 가구 간 그리고 공동체의 각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고요. 저기 밑에 바로 기숙사는 침실 간 의료시설은 병실 간 학교는 교실 간 그때 제가 입고하면 그 다음에 숙박실은 객실 간 이렇게 경계벽을 설치해서 소음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번 다중생활시설 호실 간 그 다음에 4번 노인 복지택의 각 세대 간 요양 노인 요양시설 호실 간 여기 있다는 바로 소음방지용 경계벽 설치 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으셔서 가로 2번 올해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2번을 특히 중요표에서 알아주십시오. 이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바닥 설치 요즘에 층간 소음 때문에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지금 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다음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용 층간 바닥을 설치한다. 그까지 잘라버릴 것만 하여한다. 그래 소음 방지용 층간 방지 층간 바닥을 설치할 대상 뭐냐 다가구태 하나 그 다음에 공동태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그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그리고 숙박시설 그래서 4가지 5가지죠. 다가구태 공동태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2개 숙박이든 2종이든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가로 안에 보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된 것은 주택법에 따라 별도로 층간 소음 방지용 바닥을 설치하도록 의무되어 있으니까 근처하고 건축법상에서는 다가구택 그리고 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따 줄까 봐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따 줄 것이고 밑에 따 이런 말씀대로 공동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적용.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적용. 그래 이 공동택을 건설할 때에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되 주택법의 하위규범이 주택건설 기준당한 규정에 따라 층간 소음방지용 바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나누고 여기에서 공동택 2번 공동택은 30세대 미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30세대 미만. 그래 30세대 미만이면 건축법에 적용받고 이 규정에 따라 소음방지용 바닥을 층간바닥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다가구택 그 다음에 공동택 공동택이 몇 가지인지 알죠?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 거기다 옆에다 써봐요. 네 가지 생각 그렇게 네 가지 써봐요. 네 가지 뭐뭐 있습니까? 아, 연, 다, 기 그 정도 알고 계시겠죠? 아파트, 열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따라 바로 소음 방지용 층간 바닥 설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 단독택이 다 단독택 몇 개 있나요? 원래 네 개 있잖아요. 네 개가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가구도 있고 다중도 있고 단독도 있는데 단독은 뭔만 층간 바닥을 설치합니까? 소음 방지용 다가구 주택만 그쵸? 다가구 주택만 설치 대상이 되죠.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하면 틀리겠어요.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하고 공동주택 네 가지 오피스텔
다중생활설 이렇게 딱 바닥을 그 바닥 층간 바닥을 설치할 대상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도 되겠는데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하느냐 499쪽 보면은 이 둘리상의 구역 등에 걸친 대지단 건축법 적용 특례 하나 있죠. 1번, 2번, 3번 이거 잘 봐두실 필요가 있다. 1번, 2번, 3번 이것들을 잘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번 보면 하나의 대지가 그 말이에요. 하나의 대지가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녹지역과 방어지역이고 그런 구역에 걸쳐있다. 그럴 때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그것도 줄 거예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 과반이 소관은 그것도 줄 거예요. 대지 과반이 소관은 지역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건축법의 규정을 처리한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천정부터 있습니다.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하나의 용도지역이 있다면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다면 일반 주거지역이 존재하면 일반 주거지역의 조기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건축을 해서 이용하면 되겠죠. 만약 이렇게 또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자연 녹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 대지의 경우는 자연 녹지역이 있으니까 자연 녹지역의 정도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의 대지가 천정터인데 이게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의 일부가 걸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용 주거지역에 걸쳐 있어요. 이렇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걸쳐 있다. 그런데 걸쳐 있는 정도 보니까 이쪽이가 400 이쪽이가 600 그랬을 때는 따로따로 요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하나의 대지 중 가반이 소관 쪽으로 바로 다 밀어줘 가지고 이 천을 이용할 때는 여기다 건축물 이렇게 건축해서 이용한다 그때는 이 건축물과 이 대지 전부 대해서는 이 대지 중 가반이 소관은 그런 용도 적용한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번이 그건데요. 그런데 외해가 있어요. 가로 3번이 그겁니다. 가로 3번이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는 각에 따라 체크해요. 각 지역 등에 관한 건축물과 대지는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 않은 건축물이 방화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게 중요해요. 자, 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보존성이 강한 바로 이 녹지하고 그리고 개발 가능한 그런 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있다 합시다. 이렇게 그래 뭐 자연 녹지이다 이게 녹지역 이때 이 하나의 대지는 천정부터인데 이 천정부터 중 녹지역에 걸쳐있는 정도가 200 여기가 800이다 그랬을 때는 아까 원칙 어땠습니까?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안에 딱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그 건축물과 그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바로 그 대지 중 과반이 소관한 그 용도 적용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정했죠. 그런데 녹지역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걸쳤다면 녹지역에 속해 있는 면적이 얼마가 됐든 불문하고 여기를 보존해야 되니까 각각 지역에 관한 건축 및 대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인 대지를 이용할 때는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800인 대지를 이용할 때는 여기다 건축물 건축해서 이용한다. 여기다 건축물 건축해서 이용한다. 그럴 때는 이 파트는 녹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합니다. 건축물하고 대지 다.
이쪽은 바로 건축물하고 대지 모두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정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지이 나면 무조건 면적 한급씩 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각. 이걸 꼭 아셔야 되겠어. 만약 이것도 바로 이렇게 봐보세요.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에 걸쳐 있었는데 이 가반쪽으로 두 개의 용도 지역 중 가반쪽에 속해 있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에 관한 규정을 다 천에 대해서 적용토록 하고 있다면 200도 개발해서 훼손시켜도 된단 말이 되니까 그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녹지역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녹지역에 하나의 대지가 걸쳤다면 무조건 면적과 없이 각 지역에 건축물과 대지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도록 해가지고 녹지역을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하나의 건축물을 거기다 줄 거예요. 주어가 거기는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죠. 대지가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지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할 때 그에 따라 붙여요. 그가 뭐냐면은 건축물만 전부에 대하여 거기다 체크하고 방하지와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아까 우리가 방하지와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공부했죠. 아까 방하지가 안에 있다.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방하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내화 구조로 만들도록 규제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 그건데요. 이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지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건축물 전부 대하여 방하지와는 건축물이란 이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건축물의 방하지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하벽에 따라 붙여요. 방하벽으로 구역되는 경우 그 밖의 그가 뭐냐면 방하지구입니다. 방하지구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러하지 않냐를 잘 이해 두셔야 돼. 그 위에 원칙적인 파트 보면 방하지와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그 말 있었죠. 그 말의 반대. 그래서 방하지와는 건축물이란 방하지와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을 잘 이해 두셔야 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방하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쪽에는 방하주구다라고 칭됐어요. 방하주구. 여기는 방하주가 칭되지 않았어요. 이 대지는 준 주거지에 있다고 하십시다. 아니면 중심 상업지, 이 대지가 중심 상업지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대지는 중심 상업지에 있으므로 중심 상업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이 대지에 딱 건축하면 되는데 이때 건축물을 건축해 나감에 있어서 이 건축물을 이 대지에 딱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배치를 하게 될 때 이쪽 파트에다 배치했다. 이쪽 파트에다 배치하게 되면 이 건축물은 바로 방하지구에 위치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이 방하지구에 따른 규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방하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 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하고 외벽은 내화 구조로 만들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 건축물을 배치하게 될 때 여기다 건축물을 배치한다 합시다. 방아주. 이렇게. 그러면 달라지죠. 이 땅은 지금 중심 상업지면서 방아주로 정된 땅인데요. 이 방아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뜻을 공부했어요. 지점 목적을. 화재 위험 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칭한다. 그때 여기다 방하주를 이렇게 칭했다면 이 방하주구를 칭하게 될 때는 이 안에 포함되는 대지하고 건축물이 이렇게 있게 된다. 그때는 건축물하고 대지를 다 규제해서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건축물만 규제할까요? 방하주 칭되면 1. 아무 생각 없다. 둘 중에 뭔만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할까요?
건축물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화재라고 하는 것은 대지에서 발생해요? 건축물에서 발생해요? 그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방화주가 정된 장소에서는 건축만 규제를 하는 것이지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대지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왜? 불은 여기서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여보세요. 이 건축물이 지금 들어서기를 방화주구로 지정된 곳에 들어섬으로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반드시 예벽과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로 건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발생 시를 대비해야 돼요. 다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건축물을 배치할 때에 여기에다 배치한답시다. 이 대지 소재가 건물을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하겠어. 이렇게 이렇게 배치했다면 지금 뭐가 방화 중에 일부 걸치게 됐어요. 건축물이 걸치게 됐죠. 그때 야 이쪽 부분만 방호지에 지금 방화 중에 걸치게 됐으므로 바로 이쪽만 방화주관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내화구조를 하고 여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도 이쪽으로 확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서는 야, 이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가 그 밖의 장소에 걸치게 되면 이 건축물 전부 대하여 방화주관의 건축물과 똑같이 방화주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받아야 된다. 고로 이 건축물 전부는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게 중에 자 건축물의 일부라도 방화주에 걸치게 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방화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다 적용받는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방화주가 여기 봐봐요. 여기 방화주가 하고 지금 그 밖 그 장소에 걸쳐있죠. 그때 이 방화주가 그 밖 그 경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건물 내부에다가 건축할 때 설계할 때요 방화벽을 설치해서 구획하게 됐어요. 방화벽을 냈다. 방화벽이라는 것은 이쪽 건축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때는 이쪽으로 확산이 되지 못하도록 하게 한 벽이에요. 이렇게 방화벽이 구획되어지면 여기 봐봐요. 이 방화주간의 건축물 부분만 방화주간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받아서 내화 구조로 하면 되고 그 밖의 장소 여기 그 밖의 방화주 밖에 있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주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으므로 내화주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가로 2번 3번 중요하니까 관심 있게 잘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폐를 꼭 읽어두시고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통과하고 건폐 뜻은 알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이런 건폐로 최단도는 국토개법의 기준에 따른 것이지만 외조로 이 건축법상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오하나 동그라미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고 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중요하고 바로 2번도 꼭 중요해서 읽어두셔야 돼요. 용적률이 뭐냐 용적률은 이미 여러 번 했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런 용적률 최단도도 원칙은 국토개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이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 동그라미 오하나 동그라미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다. 그리고 밑에 1번 용도적별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 이 수치 꼭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걸 대지 분할 최소 기준이라 한데 주상공록 해서 그 5번은 기타 지역 이렇게 썼어요. 5번은 기타 지역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지역 이 말을 뭐라고 하자고 기타지역 이렇게 우리끼리 기타지역 썼나요? 자, 이 수치 알고 있죠?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요? 주상공목기 주상공목기에서 6151520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자.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그래, 대지 분할 제한 최소 기준 면적. 최소 기준 면적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 수치는 달달달 해야 돼요. 이렇게 건축물 있는 대지, 이 대지를 마음대로 막 쪼갤 수 있느냐, 이렇게 조각조각 낼 수 있느냐, 아니다. 조각조각 내버리면 건축물이 등장함으로써 건축물 밀접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바로 위생적인 환경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화재 발생 시 연쇄적 확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 봤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지는 마음대로 분할 못하게 최소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건축물 있는 이 대지가 주거적이 있다면 몇 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는가? 60종부터 미달되게 분할 못한다. 상업적이 있다면 150, 공업적 150, 녹지적 200, 네 가지가 아닌 그 밖의 지역, 그걸 기타적이라 합시다. 기타적은 60. 그래서 주상공록 기해서 6 15 15 206 되는 공채부터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거 수치를 달달달 해야 돼요. 넘어가셔서 502페이지 502페이지 보면 가로구역 단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잔이 나오죠. 그거 보시면 1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의 뜻인데요. 도로를 가로를 하죠. 가로수는 알죠. 도로가 있는 등을 바랍니까? 가로등. 그래서 공법상 가로가 나오면 도로다. 도로가짜 도로자에서 이 여기에 봐보세요. 도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고? 가로구역. 이렇게 가로구역이 있으면 여기 허가권자 7명 있죠. 허가권자 아시죠? 몰라요? 그것도 써요. 허가권자 7명 생각. 아직도 건축법상 허가권자를 모르시면 그분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7명. 7명이 누군지 알죠? 특 써봐. 그러면 약자로 특특 시군구 썼나요? 5명 썼죠. 그 다음에 하나 또 특광. 이렇게 특광.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시장 있죠. 이네들을 허가권이라 하니까 그걸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네들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가로구역이 있다. 그러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체크해요. 마지막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건너뜨서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제가 입가면 탁탁 찾아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 가로 2번 증여표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중요하고 여기 지금 가로구역인데 여기 봐보세요. 똑같은 가로구역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이라 합시다. 상업지역은 법적으로 숙박설도 건축할 수 있고 유락설도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야 이 가로구역에서는 숙박설은 20m까지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유락설은 4m 가면 쳐. 이렇게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바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 잘 나요.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틀리면 사람도 아니죠.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지. 시험이 어떻게 나냐면은 다르게 정할 수 없다. 똑같이 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쭉 내려가서 가로 4번. 가로 4번 보시면 특별시장이나 광시장 그때 줄 거예요. 그 주어를 잘 기억하세요. 두 명만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자기 도시관리에서 필요하면 가로개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광시 조례에 따라 동합시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저 계룡시장, 저 홍성군수 이네들은 이런 권한 없어요. 작년에 그게 나왔죠. 시장, 군수가 이렇게 그럼 틀리고 특별시장, 광시장에만 그 권한이 있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서 바로 506페이지 보시면 506페이지 바로 특별건축구역에서 바로 지정권자 있죠. 저 밑에 특별건축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마지막에
둘째 줄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찾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 건축을 시행하셨다. 어디다 시행하느냐? 오르치 넘으셔서 바로 국가가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뭐 평창 올림픽 개최지 이런 데다도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통과. 그런데 2번 중요하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 중요표. 없다 했다 딱 시크. 네 개. 개발을 되돌리면 못하고 보존을 하자는 지역. 1번. 개발 잔격,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지정할 수 없다. 가로 3번. 바로 이 국장과 시도사는 특별 건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밑에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기라면 지정할 수 있는데 미리 국방부장과 꼭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넘어가셔서 508쪽에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509쪽 보면은 지정 효력이 나올 겁니다. 가로 1번 잘 봐두세요.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의지해서 특별 건축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 본다. 그러나 가로 안에 있는 말에 따라 중요표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있는 걸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반대로 해야 돼요. 가로 안에 있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어야 되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510페이지 51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제일 밑에 기억만 잘 받으세요. 자, 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통합적용에서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세 가지 규정 그 세 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적용할 수 있다. 뭐냐? 1번 A 미술작품 설치 규정 부설주창 설치 규정 그리고 공원 설치 세 가지는 이 특별건축이 정되면 그 안에 들어설 건축물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 구역 안에 통합해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 되겠네.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513페이지 건축협정이 나올 것입니다. 건축협정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도에 우리 건축법에 도입됐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습니다만은 올해도 또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바로 그 박스 안에 들어가 보세요.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줄까 봐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에 지정 고시한 구역 그리고 4번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이 정도 그리고 그 자들 이자들이 이런 지역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가 있다든가 아니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에 바로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네들은 전원합의로 야 우리 바로 건축협정 맺자 이렇게 해서 건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로 건축 그리고 건축물로 대수한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이걸 약점자 건축비라는데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전원합의지 가반수 합의 그럼 드리겠다. 513페이지 위에 전원합의로 바로 건축비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 혼자서도 그 구역 안에서 건축협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냐면은 넘어가 보세요. 일단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515페이지 저 6번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건축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여기 건축증을 체결해야 되면요.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이다. 근데 여기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건축증을 체결하면요. 이 건축증이 체결된 장소에서 여기에서 건축증을 체결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이 사람이 건축증을 체했다 뭐 이렇게 면 건축증을 체라면 건축증을 체했던 장소에서는 개별 대지에다 건축물 건축할 때에 적용을 해야 할 것들을 적용해야 할 것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이 건축증이 이루어진 이 장소에서는 바로 여섯 가지 규정을 통합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특례로서 인정합니다. 그 내용이 저 동그라미 2번 통합 적용 특례해가지고 건축협정 인가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붙어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협정이 이루어진 구역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바로 통합 동그라미 적용할 수 있다. 몇 가지 규정인가? 여섯 가지 규정. 뭐냐? 1. 대지 안의 적용 규정. 2.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3. 지하층 설치 규정. 4. 건폐율 규정. 5.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6.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치. 이 여섯 가지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컨대 이 각각의 대지에다가 원래 대지 면적이 여기가 대지 면적이 원래 지구단위 계획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봐봐. 대지 면적이 각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 안에 약 10% 면적을 확보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개별 대지마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그런데 개별 건축마다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뭉탱이 이렇게 여기다 적용 주차하고 이거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설 주차장도 개별 건축마다 뭐 한 대 걸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공동으로 딱 부설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통합해서 처리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여섯 가지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대지안의 적용 규정,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지하층 설치 규정, 건폐율 규정 이런 것들, 개인 하수 처리소 설치 규정 이런 것들은 개별 건축마다 적용했고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로서 인정을 해주고요. 더 나가서 이 결합 건축을 뭐냐 맞벽 건축까지도 허용합니다. 동안을 보면 건축증을 체결해서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는 자는 바로 공동으로 건축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옆집 대지하고 내 대지가 붙어있다. 그런데 건축증을 맺은 대지다 라고 하면 옆집하고 우리 집이 건물을 올릴 때에요 하나의 벽을 가지고 공동으로 올릴 수가 있어. 그러면 건축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증 체계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에 지금 세 곳에서만 모범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가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약간 어렵긴 해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일상에서는 시범적으로 지금 뭐 저기서 세관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할 때 내 집은 나 혼자 단독으로 건축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집 대지 소유자하고 나하고 내가 옆에 바로 붙어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다면 건물을 옆집도 세우고 내 집도 세운데 벽을 하나 가지고 옆집과 우리 집을 같이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벽 하나. 그러면 건축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죠. 이런 맞벽 건축도 가능토록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N조로 하셔서 N조로 하셔서 건축협정 폐기를 봐보세요. 5번 만약 건축협정을 체결했다면 이걸 폐지하고 싶다. 그 협정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5번의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는 건축협정을 폐지했다고 하죠. 폐지하려는 경우는 협정 체결자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가? 가반수. 가반수의 동의받아서 인가권자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다만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 그때 건축증에 대한 특례할 때 거기다 특례 떠다 멈춰봐요. 특례 떠다 멈춰서
맞벽 건축의 특례 그랬어. 맞벽 건축의 특례. 오른쪽에 그 동그란 1번 있었죠 아까. 맞벽 건축 특례라고 했죠. 오른쪽에 첫째 줄. 그래 맞벽 건축의 특례를 적용했다 그 말에 맞벽 건축의 특례를 통해서 착공식으로 했어. 옆집하고 우리 집을 벽 하나 가지고 동시에 올렸어요. 이걸 맞벽이라고도. 그때는 바로 얼마 되지도 않은데 건축증을 폐지하는 옆집과 우리 집 동시에 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 그렇죠. 그래서 맞벽 건축의 특례를 통해서 착공신고가 들어간 건은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몇십 년은 경과하여 건축증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가 20년. 이 정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17쪽에 결합건축이 나올 거예요. 결합건축. 이 결합건축은 1번 잘 봐두셔야 되겠어. 올해는 1번에서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1번을 중요표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합건축 옆에 있다. 쉽게 한 말씀 써놔요. 자, 결합건축 옆에 있다. 뭐라고 쓰냐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 대지에 건축을 이렇게 건축할 때 정해놓은 용적률이 있어요. 용률을 1000%라 합시다. 그리고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도 1000%예요. 최단도. 근데 여기는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서 여기다 건축물만 건축해놓으면 1000% 다 활용해서 쭉 연면적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건축하면 수익성이 있어가지고 공실이 거의 없이 쫙 올려도 되는데 여기는 약간 도로부터 좀 흐미져가지고 큰 도로에서 흐미져가지고 여기다 건축해도 좀 수익성이 별로 안 맞겠다 그러면 이 용적률 1000% 다 활용해서 건축해봐야 좀 건축비만 몽땅 들어가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1000%를 이쪽으로 좀 빌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적률을. 여기 한 800만 써먹는다든가 700만 써먹고 남은 300 있잖아요. 만약 700을 적용했다 그러면 300 남았을 거라 이걸 이렇게 빌려줘. 그러면 여기서 1300을 적용해서 건물을 올리도록 하자. 이게 바로 결합건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합건축은 두 대지 간의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써놔. 자, 결합건축 옆에 있다. 결합건축이란 두 대지 간의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게 작년, 재작년도에 신설됐어요. 알겠죠? 그래, 올해 여기서 나와. 올해. 나올 때가 됐어요. 올해.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알아십시오. 그래, 이 결합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을 허용하고 있다고요? 건폐료요,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걸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이때, 여기 봐봐요. 여기 있는 것을 올해에 넘겨준다. 그래서 같이 결합했어. 여기 천, 여기도 천, 이렇게 용적률이 허용된다면 합해서 2000이죠. 합하면 2000. 이걸 결합해서 적용하자 이거죠. 넘겨주고 넘겨받아가죠. 알겠나요? 근데 이거 봐봐요. 이 두 대지 간의 용적률 거리를 허용하긴 하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넘겨줬을 때 여기서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어야 넘겨줘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 데서나 적용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만 용적률 거리를 허용해서 결합건축을 인정하겠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시골에서는 뭐 용률 넘겨주고 바꿔 해봐야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합건축이 허용되어지는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이 중요합니다. 바로 밑에 박스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가 그거예요. 즉 거예요. 그 제목 보면은 1번 결합건축 대상지 그 제목에다 줄 것이고 박스를 끌어. 결합건축 대상지 제목 그래서 박스를 끌어. 어디냐? 상업지역 몇 줄? 1번. 그다음 2번 역세권 개발구역. 3번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구역, 4번 건축병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5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6번 건축자산진흥구역 꼭 받으세요. 이때 이런 장소에서 바로 용적률 거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합건축하도록 이걸 2000을 묶어가지고 함께 결합해서 적용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때 영정을 거리를 허용할 때 뭐 없어요? 이제 금방 이 땅도 상업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뭐 역세권 개발구라든가요 그게. 근데 이것도 상업지역이고 여기도 상업지역이긴 하나 여기서 이렇게 넘겨받는다. 이 땅은 대전에 있고 이 땅은 서울에 있다. 넘겨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과 이 땅의 거리는 바로 1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제합니다. 몇 미터 있어야 된다고요? 찾아봐요. 몇 미터? 100m 수치 알아주시고. 근데 봐보세요. 이 대지와 이 대지가 바로 100m 이내에 있긴 한데 그 사이에 만약 봐보세요. 만약 이렇게 이 도로가 있는데 이게 20m짜리 있다.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사고 나겠죠? 넘어가기 힘들겠죠? 우리 법에서는 이 두 대지 안에 12m 미만의 도로가 있을 때만 넘겨주는 거예요. 몇 미터? 10m 미만. 그래, 만약, 여기 봐봐. 여기, 만약 여기 12m 이상의 도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여 버렸다. 여기 10m 이상. 이렇게. 여기 다 12m 이상이다. 그러면 이 대지에서 이쪽으로 넘겨줄 수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넘겨줄 수 있지, 벗어날 수는 없다. 넓이 몇 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 넘어갈 수는 없는가? 12m.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파트는 끝난 거예요. 알겠죠? 자, 몇 미터 이내 있어야 되냐? 100m. 그리고 여섯 가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무엇을 거래 허용하게 한 규정인가? 용적률이다. 이렇게. 이때 여기 봐봐요. 이 넘겨줄 수 있는 조건 하에 놓였다면 이 대지하고 이 대지 사이 뭐, 넘길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대지예요. 이 대지와 이 대지 사이 뭐 10m짜리 도로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20m짜리로 뭐 12m짜리 둘러싸여 있다. 넘겨줄 때게요. 이 대지가 갑이 것이고 이것도 갑 것이다. 그러면 같은 사람과 아닙니까? 같은 사람 간에도 결합건축 허용된다 이것도 아시고 다른 사람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훌륭하고 넘어가셔서 자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518페이지 봐봐요. 518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 찾아봐요. 동그라미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 대장에 그 결합건축에 대한 내용을 꼭 명시해 놓습니다.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가는 몇십 년 이상인가? 몇십 년인가? 30년. 여기 봐보세요. 이거 올해 300 넘어 연계주고 이건 700만 적용했어. 여기 1300 적용했어. 용적률. 그래서 건축되어졌는데 야 우리 이 사람 야 다시 300 넘겨주라. 우리 협정 바로 결합건축 협정 파기하자. 이렇게 막무가내 할 수 있어요. 30년 유지해야 돼요. 30년. 그거 수치 알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한참 넘어가셔서 바로 쭉쭉 넘어가면 어디 가느냐. 쭉 넘어가면 이행 강점이 나올 거예요. 이행 강점. 529페이지 이행 강점이 나와 있죠. 이행 강점은 이 529페이지 이행 강점은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게 허가권자가 1차적으로 철거 등의 시임을 내리고 그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때 그 돈을 내도록 하는 건데요. 이 돈을 이행 강제금이라고 그래. 529페이지 이행 강제금. 찾나요? 이거 한번 했죠. 기초과정 때. 그때 이행 강제금에서 키포인트는 넘어가셔서 어디로 보시냐면은 쭉 부가일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됐다. 530페이지 가로 3번하고 4번. 그래 부가 횟수가 중요해. 허가권자는 최초 시점에 있었던 날을 기준해서 1년에 몇 회 내에 보면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가? 2회. 그 시점이 이행될까지 반복해서 부가 증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바로 이행 강제 부과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 처리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가횟수도 총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가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예를 인정합니다. 가로 4번 보면
이 시행령을 받았던 위반자가 시행령을 이행했다.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는 바로 설령 시행령이 이행됐다 해도 그건 봐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징수해야 된다. 이 정도만 봐주시기 바라고 넘어가셔도 돼요. 쭉 넘어가시면 주택법이 나오죠. 538페이지 주택법 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